안 풀려. 글자 없는 복권들 모두 모여! 대신 긁어드립니다. 누가? 제가요. 어디서? 이 올리브영에서 누굴? 여러분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신 긁어드릴 레오제이입니다. 지난 3회 동안 재벌 만들기, 걸크러쉬 언니 만들기, 그리고 또 약간 수지 만들기까지 되게 많은 복권들을 긁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었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네 번째 복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뭔가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지는데 배우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약간 래퍼? 아, 아니요. 약간 모델? 모델 맞아요. 모델 맞죠? 약간 모델 하시는 분일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약간 래퍼? 아, 아니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저는 국내 최초 휠체어 장애인 모델 김종욱입니다. 아, 종욱님. 네. 어떻게 모델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 3년 됐어요. 그게 패션위크에 처음 놀러 갔을 때부터 발달이 됐는데 네네. 저처럼 차려입고 간 휠체어 타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죠. 좀 카메라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희소성이 좀 있나 봐요 제가. 네.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 있죠. 네. 의도한 거야. 의도하셨는데 네. 또 스포트라이트 받으셨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어떤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으세요? 사실 장애인이라면 어떤 이미지 글쎄요, 어떤 이미지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순수하고 순박하고 네. 이런 좀 퓨어한 이미지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반전이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건 전문이에요. 평상시에 제가 딱 보니까 그 몬스타엑스의 션우님 닮았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욕 먹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제대로 긁어드릴 거거든요. 그럼 오늘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변신할 종우님을 위해서 제품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품이 있는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시작할게요. 오늘 취지와 맞는 이 라카 제품을 고를 건데 포인트 컬러를 고를 건데 이 로저 색상, 이 색상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색상을 고를 겁니다. 여기서 라카 컬러들은 톤 타지 않는 컬러들을 되게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들 깻. 그리고 저의 진짜 찐 애정템 이거는 저희 뒤에 스태프분들도 다 웃고 있어. 정말 저의 찐 애정템 바로 컬러그램 톡 아이브로우인데요. 이거는 오늘도 하고 왔어요. 몇 통째인지 몰라요. 안 부러지고 얇고 한올한올 살려줄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주변한테도 너무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찐 리얼템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넣겠습니다. 쿠션은 또 간편하게 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 에뛰드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던 제품 중에 제가 너무 잘 썼던 제품이에요. 특히 사용했을 때 뭐 뜨거나 하지 않고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골랐는데 에뛰드 제품도 넣도록 할게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페리페라 쉐딩 피부 톤마다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쿨톤 쉐딩 그리고 우리 종욱님 같은 경우는 약간 웜톤을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깎아드릴게요. 턱 밑에 이런 데나 이런 데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성비템 요걸로 고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쇼핑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종욱님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당첨된 복권일까요? 정말 기대가 돼요.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네,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립밤부터 발라드릴게요. 와, 입술도 되게 예쁘시다. 직접 메이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모델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없으세요? 사실 포즈의 한계성이 좀 있죠. 아, 그렇겠다. 앉아만 있다 보니까 약간 서서 하는 포즈들이 더 많은데 네. 앉아만 있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에요, 포즈들이. 그래도 좀 앉아서 네. 하는 느낌으로 좀 시그니처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이제 눈썹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와, 진짜 눈썹 다듬기 아주 좋은 눈썹입니다. 제가 여기 떨어진 눈썹들은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할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떨어진 눈썹 정리하면은 진짜 쉬워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듬어 드렸습니다. 확실히 좀 깔끔하게 해드리니까 눈썹 쉐입이 좀 명확해졌죠? 지금 숱이 좀 꽤 많으신 편이에요. 숱이 많으니까 관리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너무 답답하지 않게 아까 좀 얇게 할 수 있는 이 컬러그램 톡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만 살짝 채워줄게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거든요. 벌써 눈썹만으로 사실 진짜 남자는 머리빨, 뭐야 눈썹빨, 머리, 피부빨 눈썹빨. 약간 이런 느낌. 자, 이제 눈썹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피부 메이크업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이돌 메이크업의 생명은 피부결이잖아요. 그죠? 이 제품은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인데 되게 산뜻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프레쉬 라인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와우.
아니 우리 종욱님이 근데 성격이 되게 사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어갈 그런 게 없이 산통이 되게 밝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너무 지금 인위적인데. 아, 덕분에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렇게 레오제이님 옆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지금. 자 이제 쿠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쿠션은 더블 래스팅 쿠션. 이게 피부에 쫙 붙어요. 아 찰싹. 네 지금 보이시죠? 모공이 싹 가려졌죠. 와 신기하죠. 제가 이 쿠션이 처음 나왔을 때 올해 초부터 계속 썼거든요. 보여 모공 가려지는 거 보세요.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려요. 신기하죠 피디님 그죠? 와 한번 봐봐요. 와, 지금 와. 깔끔하게 연출이 되죠. 와 붉은기 있었는데 아까 지금 다 사라진 거 같아요. 그죠? 이것도 오늘 올리브영 선물로 드립니다. 아 진짜요? 너무 좋죠. 오늘 못 잊을 거 같아요. 진짜요? 잊지 마세요. 진짜 못 잊을 거 같아요. 좋은 추억으로 남 간직해 주세요. 올리브영 자주 이용하시는구나. 네. 올리브영 보고 있죠? 여기 찐팬이 여기 계시네요. 협찬 주라, 광고 주라. 광고 주세요. 잘한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는 아이돌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해봤어요? 눈화장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요? 네. 오늘 종욱님께 해드릴 아이섀도우 제품 홀리카홀리카 아이섀도우 제품이랑 그리고 라카코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먼저 밑작업을 시작해 줄게요. 우리 아이돌의 필수 코스인 2차 음영. 모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늘 요즘 같은 가을 환절기 때는 각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네. 클렌징 오일로 각질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약간 뱀파이어들 보면은 눈 밑이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약간 섹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돌 짤 같은 거 막 편집할 때 맞아요. 이미지. 안다. 알죠. 안다. 제일 어두운 컬러로 이제 아래 부분을 이제 칠해줄게요. 아, 요거는 바비 브라운 마호가니 컬러로 이제 짙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릴리 바이 레드 블랙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깊은 눈매를 만들어줄 거예요. 꼬리 부분만 만들어준 다음에 블랙 라이너로 아래 점막 부분을 가볍게 칠해준 다음에 눈꼬리 부분도 마저 칠해줄게요. 살살 블렌딩 해줄게요.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 쉐딩으로 뭔가 조금 더 날렵한 느낌 만들어 드릴 건데 요거는 페리페라의 카카오 브라운 컬러인데요. 잉크 브이 쉐딩입니다. 자, 우리 턱 한번 깎아볼까요? 날렵한 턱션. 눈썹을 잇는 앞코 라인. 약간 셔누님 약간 이 부분도 되게 코 라인이 되게 날렵하시니까 이 부분도 코 라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랫 입술이 도톰해 보이도록 이렇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여기 그림자를 넣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여기 아랫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앞턱도 나와 보여요. 마지막 립은 라카의 모리스 컬러 이거 발라줄 건데요. 션우님 모든 메이크업을 보면 진짜 입술이 되게 촉촉 탱글탱글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립으로 이쁜 입술을 강조해 줄게요. 이런 립들은 좀 활용 팁이 뭐냐면요 눈 밑부분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립을 눈 밑부분에 살짝 한번 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자 한번 이렇게 싹 훑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불그스름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종욱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메이크업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헤어 의상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 어때요? 아니 진짜 너무 카리스마 있고 강렬하고 너무 멋있어. 거울 보셨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어때요? 오,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처음에는 오면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본판이 되니까 잘 되셨겠지. 네. 내가 가서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네.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그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제 만족감과 동시에 그런 이미지를 약간 바꿔주신 역할을 하신 해주신 것 같아서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짠! 오늘 종욱님은 당첨된 복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첨된 복권이 되고 싶다면 우리 대신 긁어드립니다에 당장 지원하세요. 여러분도 당첨된 복권일 수 있습니다. 당장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화에서 만나요. 안녕!